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2020 익산 온라인 식품대전 공식 파트너사인 Save the Children은 오늘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식품진흥원은 2020 익산 식품대전 온라인 수익금의 3%를 Save the Children 측에 기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마켓 소속 기업들과 함께 식료품 꾸러미 1000세트를 저소득 조손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2020 온라인 익산 식품대전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온라인 식품 축제입니다.